어제 오후 3시 50분쯤 완주 구이면에 위치한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모두 불에 타 1,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사찰 내에 문화재나 보물은 없었지만 불이 인근 산으로도 번져 진화 작업이 진행됐는데 법당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. 어제 오후 7시 반쯤에는 지난해 한 음식점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 1층과 2층 숙소 절반가량이 소실돼 2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.